회의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티타임은 마쳤고요. 이 사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보고. 네, 성은 보고. 본 이사회는 사단법인 추진을 위해서 공문서에 있는 행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은 보고는 전체 이사진 중에서 한 분 참석이 안 되었네요. 김현주 이사님 외 참석이 다 되었으므로 성은 보고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 다음으로는 이사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김세환입니다. 오늘 한석봉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이 발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각지에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석봉 기념사업회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매해서 지금 사단법인 허가를 지금 접수해놓고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곧 다음 주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 한석봉 기념사업회를 추진한 데는 이거 상당히 제가 오래됐습니다. 한 40여 년 걸려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이고 한석봉 선생님을 영원히 묻히장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발굴하여 이거를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께 알리는 이 작업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석봉 선생님은 비록 가난한 집의 아들이지만도 어머니가 떡장사를 해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이 서예가를 그 어머니가 만드셔가지고 세계를 모아시고 이분은 그뿐만 아니라 대학자이시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천장문을 또 석봉체로 만드셔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대한민국 팔도를 전부 이 책을 쓰셔가지고 논하셔서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은 이 천장문을 보고 배우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뒷받침하신 분이시고 임진왜란 7년 전쟁하는 동안에는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걸로 지금까지 알았는데 이분이 엄청난 공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간 전쟁을 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이 일본 놈들은 10만 명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수군,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이지, 해군, 수군이 10만 명이 쳐들었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만 명밖에 없었어. 당해낼 길이 없었어. 7년 동안을,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진짜 망조들이 지경에 돌아가 있었어. 지금 우크라이나, 몇 달 전쟁에도 우크라이나 다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7년간을 일본한테 침략을 당했어. 그래서 그것을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싸우시는 게 질량 나갔고 도저히 만 명과 10만 명을 이겨낼 길이 없어. 그래서 그때 중국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큰 지기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 그 선조 임금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도저히 만 명 갖고 일본은 10만 명을 당해낼 길이 없으니 명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해서 들여와서 싸우게 되면은 좀 싸울 수 있겠다고 그래서 신사임당 아들 유일보기를 명나라에 사진으로 보내서 2만 명 지원병을 얻으라고 보냈더니
2만 명 지원금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 왜 어찌 2만 명 지원금을 모두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아 조선에 한석봉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한석봉 선생님을 한번 사실 일원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한석봉 선생님이 명나라에 가서 2만 명의 지원병을 요청합니다. 명나라 황제한테 글을 써서 올렸더니 그때 명나라에서는 왕위지란 사람이 이 중국에서 최고로 글을 잘 쓰고 있어서 왕위지가 그래 한석봉 선생님이 이 글씨를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왕위지 글씨보다 더 잘 쓴 글씨가 도착해서 한석봉 선생님이 글씨에 감탄해가지고 2만 명의 지원병을 줘서 그 사람들을 2만 명 지원병을 다 구하고 이순신 장군한테 접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한석봉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만 명이 돼 명나라 중국 2만 명이 3만 명이 싸워가지고 노량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대승을 거둔 그때 금방 거둔 게 아니고 막 싸우고 있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군인들 밥을 헤매게 군량미가 떨어졌어. 쌀이 떨어졌어. 도저히 군인들 밥을 굶겨가지고 싸움터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7년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가물어가지고 농촌에 국민들이 식량이 없어 굶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명나라에 또 한석봉 선생님이 사실로 가서 2만석의 쌀을 또 요청한다는 친필 요청글을 올려가지고 하, 또 그 글씨에 감탄을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한석봉 선생님이 글씨에 감탄해서 2만석의 쌀을 줘서 그것을 얻어다가 식량을 해결해가지고 그 7년 전쟁에 전쟁터에 내보내갖고 노량해전에서 우리나라 7년간 전쟁이 대승리를 이루어 거기서 싸워가지고 밥을 닫게 헤매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날부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일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우리나라 해군 3만 명이 가갖고 그냥 일본들을 10만 명을 다 몰살시켜갖고 다 죽여갖고 대승리를 해갖고 돌아와서 이순신 장군도 그날로 돌아가시고 7년 전쟁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어 한석봉 선생님이. 그래 그런 문에 대한 업적을 우리가 길이 부전하고 천자문을 써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급하신 이 교육의 성지가 우리나라 경기도 가평이에요. 가평. 이분이 경기도 가평 군수로 부임을 해가지고 군수를 하면서 천자문을 써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걸 배우게 해갖고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이후로는 훌륭하신 분을 이 뜻을 받들자 기념사업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안진공 기념,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회, 윤봉길 기념사업회 뭐 기념사업회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한석봉 기념사업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사단법이 다음 주에 나와. 그래서 이분의 뜻을 이 자료를 수집하고 뭐 하느라고 몇십 년 동안 전국을 대한민국 안 간 곳이 없이 다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행주 대첩비 비문을 하도부님이 쓰셨고 최고 대표적인 것이 천자문을 쓰신 것이 최고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현판을 많이 쓰셨어요. 경북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라고 있어요. 도산서원. 도산서원 현판을 한석부님이 쓰신 거예요. 그 현판을. 그 여기 또 남한산성 가면 행주대첩비 여기 그것도 대첩비 비문을 쓰시고 이 이북 개성의 선주교 정몽주가 죽은 선주교 현판인 뭐 이런 것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병풍도 쓰시고 뭐 이래서 그걸 이번 책을 만들게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45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 이 책이에요, 이 책. 여러분들 오늘 논하드리는 이 책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나오는 책이에요. 아무도. 대통령도 모르고, 교육부 장관도 모르고, 대학 교수, 누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실을 한석범 선생님이 임진왜란 7년 전쟁을 한석범 선생님 때문에 종기부를 짓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천자문을 쓰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예, 공부를 배우게 됐다는 그 사실을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지금.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앞으로 또 이걸로 앞으로 하면서 우리는 가평에다가 이분은 이 학자이시고 대학자이시고 일적이신데 애국자예요. 또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많은 신년과 민주연합 7년 전쟁 종집을 찍었기 때문에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도 가평에다가 한석범 기념관을 짓고 그동안 한석범 체육관을 짓고 한석범 도서관을 짓고 한석범 유치원을 짓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한석범 기념관을 짓고 돈이 주고 한 400억이 나와 있는데 그 거기다 기념관을 지어서 모든 그 이제 우리 거기서 이제 지금 한석범 체육관도 좌석이 한 300석, 500석이 돼 있어요. 돈만 좀 몇백억을 들여서 쳐놓지만 잔뜩 쳐놨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그것을. 그리고 내 제안을 내가 만들었어. 앞으로 여기서 시조 경창대회도 해주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벤트를 여기서 한번 연극도 하고 응? 가야금도 한번 치고 뭐 응? 장구도 한번 치고 이러한 이벤트장을 여기다가 가평에서 만들자. 가평이라는 데는 하루에 3,500명이라는 관광객이 매일 들어와요. 3,500명이. 거기는 남이섬, 자라섬, 예? 거기 고유한 숲선, 우리 한석군 기념관에도 이런 거를. 어머, 이 사람들이 무슨 가평에 재미난 일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볼거리가. 그러니까 매일 그 300석, 500석 좌석이 있는데 그걸 맨날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희조 경창대회도 한번 열어보는 구상. 뭐 희조만 맨날 할 게 아니고 또 가수도 하는 방탄소년단 뭐야 K-POP도 들여오고 뭐 방탄소년단도 들여오고 송가인도 한번 들어와서 오늘 한번 노래도 한번 부르고 가고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매일 왔다가 가평을 들렸다가 서울로 가고 뭐하고 하면 그 시간에 다음 주는 시조 부르고 다음은 농악놀이를 한다든지 다 이런 그냥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느냐 거기서 커피라도 한잔 사먹고 가고 밥도 한잔 사먹고 가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우리는 우리 회원들은 거기서 이제 이러한 뭐 우익장을 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거기서 거리가 될 수 있는 길 구상을 한번 해서 이거를 움직여 나가서 앞으로 권창할 수 있도록. 아 가평에 오면은 아 시조도 볼 수 있고 뭐 가창 그런 거 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전국 전 세계에 알리자 이거예요. 그 내용. 그럼 오면은 한석군 내용 여기서 군수를 하셨구나 여기서 천장문을 썼구나 이런 것도 선정이 되고 이 시조도 잊혀져 가는 시조 이것도 네? 시조를 불러주면은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이게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이걸 선전해서 앞으로 살려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연구해서 이런 거를 이벤트를 만들게 되면은 부수적으로다가 우리가 우리 회원들 중에서 뭐 커피도 장사하고 막걸리도 장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또 오일장도 한번 열고 뭐 이런 등등 우리가 구상을 해서 이 영원히 1년 12달 안 늘고 우리가 그런 이벤트장을 만들어준다. 3,500명은 매일 다니고 오니까
이 가평에 외국인들, 한국,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마레이시아, 필리핀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가평을 한국인은 어디 구경할 필요 없어. 가평을 다리 보는 거야. 남이섬, 자라섬, 고유한 숙종 한국 기념관 거기 뭐 거기다가 우리는 또 기념관에서 좌석을 한 4, 500개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경창 시조도 한번 불러주고 노래도 한번 불러주고 몇 시에는 시조 불러주고 몇 시에는 뭐 노래 내 책에 다 있으니까 설명을 했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더 발전적인 구상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이제 열어봅시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책이나 좀 눈 앞으로 보니까 아니 사무소에 잠깐만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죠. 네네.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나눠준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한석부 사단소리 증가이고 또 우리 지금 한석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석부 기념사표에 있는 요 이거 책자를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거 이게 하여튼 몇십 년을 구하고 어마어마한 돈도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나라에서 돈도 막 많이 몇 억씩 이렇게 받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총리들한테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 허돈이 전부 이게 이런 거 한다고 다니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못 가면요 한석봉 기념일 때 책이 있어요 그 가방에 그러면 이건 또 뭐냐면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게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갖고 보니까 나는 장사꾼이에요 사실은 나는 물건을 갖다 주면 주워도 팔아 한데 이걸 갖고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다 나눠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귀찮았어 그런데 내가 가만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자 부분 부분 다 만들었어요 부분 부분 다 만들고 그 앞장에 이거는 못 가면 예 한석봉 선생님이 항상 쓰신 자기 집에 오송정 한석봉 이러면은 오송정이 있어야 돼요 이 오송정이 없으면 한석봉이라는 게 얘기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상 이게 내가 물렸어요 이거 앞에 당연 넣고 이게는 이제 우리 한석봉 선생님 이제 거기 영정이고 또 이제 여기는 우리 이제 인사말 우리 저 김민상님께서 인사말 쓴 이야기 책이 다 들어있어요 안에 아까 말씀한 게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한 글씩 한 글씩 읽어보세요 너무 괴롭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사업한다는 거는 이거 처음부터 한 장 이거 한 장씩 받아보세요 가풍에 설명하게 그렇지 여기에 보고 보고 가져가는 건 예쁘고 아 그래? 가져가니까 이거 청평면이고 야 금반이 아니 테이블마다 한 개씩 세분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뭐가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지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것도 저기 보면 그 가방이 다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가평 이 가평 석봉마을이라는 게 이게 돼 있어요. 이게 30년 꼽아난 거예요. 돌을 30년 동안 꼽아놨고 바로 이 옆에는 어머니 그 저 해서 우리 백씨 어머니 그 우리 한석봉 어머니가 백씨인데. 백학동이야. 동네 이름도 백학동이야. 그 얼마나 이게 인연입니까? 그래서 백학이 학이 돼서 정족 있게 그대로 오라는 그 백씨로서 이제 어머니의 떡설기, 자식 교육 이런 게 다 들어있고 그래서 앉아서 읽어보시면 또 되고 또 이거는 우리 한석봉 어머니에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이걸 읽고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석봉 어머니 자녀 교육이에요. 이거는 우리 박경훈 장모님이 만드신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하면은 이북에서부터 저 이북에 지금 한석봉 선생 무덤이 있어요. 그래 무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쓴 게 이 어머니들이 옷에 돈만 가지고 막 갖고 다니면서 교육시키지 정말 자식의 지금 인격적인 일을 갖다가 모시고 지성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무시하고 모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에서 어머니들이 바르게 쓴 어머니니까 우리 내가 이복자나 내가 이복자는 잘 아니까 수십 년을 해서 많은 정말 밀감밭으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1년에 거두면은 그거 가지고 이래서 자식들 다 공무원들이에요 다 잘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라서 그리고 어머니 해도 항상 하시고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해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해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도 했고 그래서 이걸 자녀 교육이니까 자식들이 안 읽어보면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5세는 구구책이 안 나야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구구책이 다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서만 원래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 일본하고 우리가 이게 수집을 했는데 그 이게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훈 장군님이 이렇게 만들어셔가지고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내가 그 사업지 해냈죠. 이 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까? 예, 이 지도에 경반이 거 있죠. 경반이 거. 아까 경반이 가봤죠. 네, 우리 저 갔던 아까 시가 보안서 본 사람 있어. 경반이에게는 43만 평입니다. 43만 평이 현재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지도금 아까 얼마고 돼 있는 거 그거. 몇천 대인가? 몇천 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 43만 평에 우리 하스봉 마을에 이게 돼 있어요. 이게 하스봉 마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김 회장님, 사무장님이나 우리 이게 윤상화 이사님이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못한 거 하스봉 선생님 때문에 우리 고생인 우리 세수대님이나 우리 저게 윤국자 이런 분들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지만 아무 수익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이 버려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 가평 경반리는 그래 산이 43만평 이거 그 이걸 갖다 지금 우리가 막말 금방 사고 금방 팔면 그 지금 이재명이 그런 놈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거 샀어. 5년이면 5년. 근데 우리 형만 사는 거야. 단성공사. 우리 형만 사가지고 몇 년을 두고 이렇게 몇 년을 두고 우리 한수풍이 기부하면서 몇 년을 두고 나중에 자기 이름을 해서 가서 나가고 지금 바로 여기가요. 지금 여기가 아까 만 원인데 여기가 만 원인데 여기 있잖아 여기. 요게는 100만 원이야. 허가를 받았어요. 만 평의 허가를 받아서 100만 원씩 받는 거야 여기가. 또 우리가 많이 받겠어요. 여기서 많이 받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00만 원씩 받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돼. 또 여기는 1,100명 3,000년을 또 못 가면은 우리 농림부에서 돈을 받아서 기아집을 다 뜯어놨어요. 아주 엄청난 기아집을 지어놨는데 쓸 수가 없고 우리 한습봉 그 뭐 서해 뭐 이런 것만 쓰고 지나가 아무도 안 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이거를 먼저 왜냐면 이거는 산이니까 그렇고 이거를 먼저 어떻게 이번에 인수를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떡도 만들고 우리가 떡도 뭐 단산을 만드는 떡도 하지 말고 식떡 치료 가지고 떡국이 우리 유명하니까 떡국도 만들고 그 우리 모밀과 떡국 만들고 흰쌀과 떡국도 만들고 이래갖고 지금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보면 설명이 짧게 있어요. 떡국 썰기 대회 무슨 대회 가수 대회 대회가 많이 있어야 돼. 대회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우리 과학 이것도 써붙이놔서 내가 얘기하라. 일단은 내가 가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기 쉽더라도 한번 우리 윤상아 이사는 한번 좀 보고 좀 고쳐야 돼. 내가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는 가평민의 교육이 성지다 해놨고 또 가슴이 시조 과학을 직접 접할 수 있다 공연 내가 이런 것도 명시해놨어요. 명시해놨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옛날에 교복 교육을 쓰고 고등학교 동창들 모일 때는 가평에서 모여라 이제 이런 행사도 하고 또 또라고 있잖아. 또라고 옛날 시발 그 일본 놈 저 집차 그게 이제 또라고 시발 택시 또라 3년차 또라고 그래 이런 게 각 건물에다가 실제로 이용하는 거야. 그 건물 안에서. 근데 이 뒤에 다 돼 있어요. 뒤에 다 돼 있으니까 천천히 이걸 보시고 아 이제 우리가 비록 우리가 봉사활동이니까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수입도 없고 그래서 서로 말을 버리면 또 저는 다른 거는 뭐 제가 갈라주기를 좋아해요. 제가 갈라주기를 돈 많이 버리고 제가 많이 버려가지고 나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한테 돈 좀 대해줄 거 우리 서용수 저 그 이사님의 저 내가 좀 백을 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 한 분 안 오셨어요. 유용신이라는 분이 그분도 이제 한 3억을 그래서 3억을 땅을 사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유목자 저 어머니 회장님께서는 그 모든 수익 나는 밀감을 정말 우리 정말 가평이고 전국에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원래 보낸 분이 차떼기를 보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정돈 해갖고 팔 수도 있고 모든 걸 제주도 물건을 옥돔이나 전복이나 제주도 걸 내가 제주도 물건 가지고 안산에서 장사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장사도 하고 막 이래갖고 우리가 수익을 내갖고 시조에도 돈 되고 모든 행사에 우리
우리 서영석 이사가 뭐 하는데, 뭐또 우리가 돈도 뭐 필요하면 되고, 또 우리 이게 부동산 이사님 우연성아, 어?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이게 이제, 우리 세수 때 이분은 정말 진실하게 사시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시도 쓰고, 그 물 좋고 공이 좋은 곳에서, 그 우리 내가 이제 또 책임질 수 있는 건 우리 김종욱 이사가 이제 앞으로 사문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열심히 좀 해라. 내가 예를 들면, 옷에 일이 너무 많은 거야. 많아가지고, 정말 힘이 붙이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걸 지도도 하나씩 가져가라. 못 날라가고, 모든 그 가방 안에 다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아, 사용석인데. 응. 어.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많이, 많이 서로 도움이, 뭐, 그렇게 해서 막, 뭐, 돈을 뭐, 짜라 이런 건 아니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움을 받고, 또 내가 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어디 가서.